김정은 씨가 오늘 이 자리에 꼭 뵙고 싶었던 어머니가 있다고 합니다. 근데 뭐 저희가 꼭 누군지 얘기 안 해도 대충 감이 오는데. 그렇죠. 네. 아니. 이 안에 너 있다. 아, 제가 문세를 항상 보는데 보다가 굉장히 깜짝깜짝 놀랐어요. 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너무 뵙고 싶었어요. 아, 네. 저도요. 네.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드님이 파리의 연인에서 그렇게 짝사랑했던 그렇게까지 막 그냥 짝사랑하고 그랬던 우리 김정은 씨를 오늘 처음 만나보신 거죠? 네. 어떠세요? 아, 너무 풋풋한 나이에 그렇게 가슴 아프게 짝사랑만 해가지고 너무 많이 아팠어요. 이 안에 너 있다 할 때 진짜로 좀 약간 설렜다고요? 심쿵해. 아니, 멋있었어요. 마음이 흔들릴 만큼 그 당시에 막 오토바이 막 이렇게 몰고 현장에서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좀 반항아적인 캐릭터였기 때문에 혼자 몰입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말도 별로 없고 특히나 동건 씨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게 이게 서로 시선을 맞추면서 대사를 하잖아요. 때로는 카메라 조명 때문에 제 시선을 못 맞춰줄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제가 동건 씨 얼굴이 아니라 뭐 다른 점을 바라보고 대사를 한다지 이래야 그쵸. 되는데 조명기구 사이로 막 이러고 들어가서 제 시선을 막 이렇게 맞춰줬던 기억이 있어요. 그러니까 배려가 좀 남달랐네요. 티는 내지 않았지만 굉장히 배려를 많이 했던 그런 멋있는 사람이었어요. 아니 근데 이렇게 잘생긴 사람한테 마음이 흔들리진 않았어요? 박신양 씨가 박신양 씨가 애기야 애기야 그러고 네네 그러셔가지고 그랬죠. 이 안에 너 있다도 있었지만 애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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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게 더 또 심쿵했어요? 둘 다 뭐 애기야 가자. 아 저요? 애기야 가자. 예 저 애기 어떤 게 더 또 심쿵했어요? 이 안에 너 있다가 사실 굉장히 저는 설레었었어요. 아니 그 말 자체가 심쿵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냥 한 게 아니고 갑자기 말 없다가 손을 자기 가슴에 딱 갖다 대고 이 안에 우리가 심쿵하다.